제가 술을 가끔씩 마시는데요. 오늘은 숙취해소 제 고아 담다를 먹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건조 혐오가 들어서 숙취해소하는데 정말 좋아요. 아세트 아이데이트를 분해하는 효소인 AADH가 들어간 진짜 숙취해소제이기 때문에 회식할 때나 모임하실 때 드시기 좋아요. 친구랑 술 한잔 할 때도 챙겨 드시면 좋은데 예전에는 그냥 생으로 먹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모아담다 숙취해소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왜 먹으면 좋냐면 그동안 술집에 가면 이렇게 공짜로 주는 숙취해소제도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 좋아지겠지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진짜 효과가 있는 원료만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좋아요. 아 원료를 선택할 때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는지 아니면 숙취해소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지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으로 효과가 입증이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오직 숙취해소를 위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AADH 효소를 활성화한 진짜 숙취해소제인지 숙취 원인이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낮췄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취가 생기는 과정을 우선 이해를 해야 이 숙취해소제를 드실 때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우선 맥주를 한잔 마시면 맥주나 술을 마시면 ADH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이 되면서 체내에 AADH 효소가 부족해서 분해가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두통이나 메스꺼움, 홍조, 두근거림 등의 숙취가 발생이 되는데 모아담다는 이런 근본적인 숙취를 분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벌람 추출물과 아까 말씀드린 효소, 5종의 유산균이 들어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홍조의 메스꺼움 등이 숙취 현상을 나타날 때 도움을 주는데 이제 이거 한 팩만 있으면 이렇게 숙취 해소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 텐데요. 음주 전에 이렇게 한 팩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한 팩 더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무리한 가음을 하시면 또 추가로 섭취해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오늘 또 술 한 잔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챙길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편했고 벌람 추출물이 함유돼서 간 건강을 도움을 주고 체내의 알코올 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5종 혼합 유산균이 함유해서 이제 음주하시고도 편안한 잠과 상쾌한 활력을 느낄 수 있고 국내산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서 인증받은 제품이라서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숙취해소제가 많은데 술을 빨리 깨거나 숙취를 도와주고 이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후기들도 다 찾아봤는데 좋아가지고 당분간 이 제품만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술 먹을 때마다 머리 아프거나 두통 있으셨던 분들 이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소주 한 병에 바로 취하는데 이거 먹고 주량이 팍 늘어났다고 그러시네요. 저도 오늘 한번 먹어봤는데 확실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다르고 숙취에도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